보였어. 황금 느낌 났어.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포켓몬 카드 게임 코리안 리그 파이널 시즌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스노우 해저드 그리고 클레이 버스트를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신 김용윤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클레이 버스트 안에 모야모 스페셜 아트레어가 나오면 엄청난 레어라고 합니다. 가격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박스를 열어서 모야모를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열어봅시다. 오픈을 해줄게요. 피콘, 피카츄, 에버라스, 꼬이빙고, 솜솜코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뜯는 걸 또 배워왔거든요. 가위 없이. 저는 항상 가위로 여는 편이었는데 짜잔! 테라피 에너지 찌르 성격까지. 스노우 해저드하고 클레이 버스트의 구성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모야모는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우리 또 유튜브 하는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야모가 또 예쁘다고 인기가 진짜 많대요. 스페셜 아트리어는 진짜 예쁘다고 하거든요. 너무 궁금해. 나도 갖고 싶어. 소림, 피딱꼬리, 두코, 재앙의 황야, 떨구새. 그리고 이게 출시된 이후에 덱을 짤 때 모야모가 워낙 좋기 때문에 꽉꽉 채워서 서포트에 넣는다고 합니다. 버프니, 화살꼬비, 스탯솔트! 그리고 따라라! 두두리짱이 나왔네요! 두두리짱! 이렇게 너무 귀엽게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빅해머와 분쇄프레스. HP는 되게 300이라 높은데 분쇄프레스가 140 데미지.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걸려있는 효과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두두리짱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EX가 아니라 모야모 스페셜 아트레어입니다. 자, 오기지게 두리지 나왔고, 파밀리지 나왔고요. 아트레어 나왔죠. 파밀리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래 실제로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봤을 때도 너무 귀여운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네요. 야, 제발. 뒤에 좀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아, 역시 좀 속았네. 솜솜코였어요. 끄링크, 타렌툴레, 식사구아로씨 모다단계 나왔고, 김우기우님이랑 돈님이랑 다 열었는데 모야모 스페셜 아트레어를 뽑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뽑았으면 좋겠다. 자, 오기지게 은배 나왔고요. 어리짱 도깨골, 그리고 뭐 나왔다. 위우이 EX가 나왔습니다. 와, 위우이 EX가 금붕어 모양이라서 너무 귀엽네요. 게다가 불타입이라서 정말 불꽃 같은 느낌의 금붕어가 되겠네요. 일자꼬리, 두리지, 미꾸리고, 모야모 카드가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 모야모, 이 우리의 선배 모야모가 이게 아트레어가 나와야 돼요. 서로의 플레이어는 각각 자신의 패드를 모두 뒷면으로 하여 섞고 덱을 아래로 돌리고요. 자신의 남은 프라이즈 장수만큼 덱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모야모 카드의 기능입니다. 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슬쩍 봤는데요. 데기라스, 피콘, 바로 이렇게 나오네. 소콘 EX가 나왔습니다. 불타입이고요. 폭발 에너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하면 일단 기절을 합니다. 대신 기본 풀 에너지를 5장까지 가져오는데 얘를 희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아오는 역할로 쓰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쪼랩은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 이거 보였어. 황금 느낌 났어. 잠깐만. 와! 우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모야모 원했는데 딩루 EX 황금이 떴어요. 이렇게 되면은 모야모는 일단 물 건너 가긴 했는데 딩루 EX 울트라 레어. 야, 황금색이에요. 원래는 슈퍼 레어 정도 나올 때가 있는데 야, 딩루 울트라 레어. 여러분 구경하십시오. 딩루 EX는 속박이 돼지라는 특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으면 상대 필드의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포켓몬의 특성은 모두 없어지는 거죠. 우와, 황금이라니. 세상에. 자, 꼬이빙고 아트레어가 나왔습니다. 꼬이빙고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단번에 무리짓기 특성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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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포푼이라는데 깜빡 속았어요. 이게 테두리가 약간 이게 빛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헷갈린다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한 박스가 더 있으니까 가능하다. 자, 안 나왔고요. 또 속을 것 같다. 또 속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파라블레이즈. 파라블레이즈들 스페셜 카드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라블레이즈 좋아하네, 개인적으로. 자, 안 나왔습니다. 시구아로. 근데 모야모 서포트 카드가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나온 거 보면은 모야모도 사실 얻기가 좀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아트레어 나와도 좋으니 한 번만 얼굴 좀 모여주십시오. 별이짱! 아트레어가 나왔네요. 별이짱 너무 귀엽죠? 두두리짱과 함께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왔어요. 짜자잔. 바로 아우렌트라. 자, 마지막 클레이 버스트. 찌르베리 EX가 나와줬어요. HP 280에 전부 프레스, 패러블라이즈 볼, 160 데미지에다가 마비를 또 줄 수 있는 찌르베리 E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첫 번째 박스
플러스에 나온 거 보면은 아트레어 나왔고 꼬이밍고 이렇게 나왔지만 울트라레어가 하나 나왔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두 번째 클레이 버스트. 저에게 두 박스가 있어요. 그 모야모 스페셜 아트레어가 10박스를 열어도 못 뽑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도전 시작. 럭시오 에버라스. 아, 바로 꼬이밍고가 저를 반겨주네요. 반갑다 꼬이밍고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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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아, 딩고 EX. 와, 울트라 레어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울트라 레어가 번쩍번쩍합니다. 피콘. 뒤에 보여. 이즈날 두두리 짠. 아까 나온 거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별이 짱. 아, 별이 짱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두두리 짱 별이 짱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와, 아쉽네. 오, 소콘. 아, 소콘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좀 아쉬워요. 그래도 스페셜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슈퍼레어라던가. 우와, 위우. 아, 끝이에요. 슈퍼레어가 나왔네요. 하지만 이게 나왔다는 것은 뭐야 뭐 스페셜 아트레어는 물건너 갔다. 얘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죠. 아, 위우이. 원래 기본은 이렇게 생겼는데 위우이 슈퍼레어는 또 멋있게 생기긴 했습니다. 되게 멋있어. 하지만 선배님! 선배님 사라졌어요. 아, 그래도 스페셜 아니더라도 그냥 아트레어라도 보고 싶네요. 자, 간다 간다. 워! 마기라스. 여러분, 벌써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워워워 걸러서스트. 선배님 제발 아트레어로 보여주실 점 불화살비. 처음 봤어. 저 캠핑장 앞에서 뭔가 고독을 씹고 있는 그런 모습의 불화살비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다. 와이 지리베리 EX. 이제 6팩 남았어요. 어떡해요,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위우이한테 스페셜 슈퍼레어를 줘버려가지고 그 자리에 모야모에 스페셜 아트레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뭐 있다 뭐 있다. 미오이 반갑구나. 다음! 우와! 마지막! 제발 아트레어 하나만! 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열어봤는데 그 딩루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클레이버스트의 박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우리 딩루인데 울트라레어가 나왔다는 거는 또 놀랐습니다. 사실 울트라레어도 갖고 싶은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슈퍼레어는 뭐 뽑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울트라레어 뽑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래도 오늘 성공했다. 언젠가 선배 만날 겁니다. 선배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애니안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We'll be right back.